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수업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나이프 칼. 자, 뭔가 깎는 모양이죠? 나이프 칼. 이거는 단맛이란 말인데, 처음에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게 맛이 좋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맛이란 말이고, 이게 달다. 달다. 단, 맛. 이게 막히다는 모양이잖아요. 막히다. 귀나 코가 막혀서, 코나 귀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막힌다. 우리가 이제 귀 먹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먹다가 이 표현이라는 거죠. 먹다. 뭘 먹는다는 그 먹다가 아니고, 막힌다라는 의미의 먹다죠. 막힌다는 의미의 먹다. 자,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이프, 칼, 단맛, 먹다, 먹히다, 막히다, 막다, 막히다. 이거 가지고 수어 읽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나는 게, 칼로 사과를 잘라서 먹었더니 단맛이 나더라. 그 다음에 먹다 막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수어 읽기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